와, 천사예요, 천사. 천사. 그리고 예전으로 따지면 선녀와 같은 어머님들, 선녀라며. 와, 너무 예쁘네요. 자, 인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천사.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오 마이 갓입니다. 팬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마이걸 보려고. 자, 오마이걸을 사랑한다. 소리 질러! 저는 당연히 남자 팬분들의 목소리가 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성분들도 굉장히 오마이걸 좋아해요. 역시, 역시. 이런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많은 팬분들이 있으니까 애교 한번 보여줍시다. 애교. 애교. 진짜 애교가 맞나요? 아, 애교. 공식 애교 담당이 있어요. 저희 애교 담당이 있죠. 자, 애교 담당. 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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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비니입니다. 와. 애교. 애교. 아유, 오마이걸 예쁘게 봐주세요. 귀여워. 나도 귀여워. 귀여워. 와, 그럼 반대로 애교가 제일 없는 멤버는 누굽니까? 지효. 지효. 얼마나 없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교 한번 가볼게요. 화이팅! 고! 오 마이 갓, 많이 사랑해주세요.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애교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이 오히려 많은 팬분들이 봤을 때도 귀여울 수 있습니다. 그죠? 아, 좋습니다. 아린 씨가 부산 출신이네요, 보니까. 네. 같은 경상도라도 이게 지역마다 약간 사투리가 좀 다르지 않나요? 네, 그쵸. 조금 달라요. 부산 사투리는 어때요? 부산 사투리는 제가 좀 해볼까요? 네. 네, 저희 오마이걸, 사투리가 소용한데. 저희 오마이걸 울산 왔는데, 이제 오마이걸 많이 좋아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아세예. 남자 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오빠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해. 나는 못하겠어. 한번 보여주세요. 오빠야.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많은 여성분들 따라해 봅시다. 오빠야 하면 바로 다 같이 오빠 배워야 돼. 이런 애교를 배워야 되는 말이야.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오빠야. 자, 하나 둘 셋. 아우, 귀엽다. 강남자들이네. 나랑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우리 귀여운 오마이걸의, 오마이걸의 노래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네, 다음 곡은 저희가 오늘 컴백한 곡인데요. 네. 네, 정말 따끈따끈한 신선 곡이에요. 윈디데이라는 곡인데요. 윈디데이. 네, 중간에 인도풍처럼 따라다라단 약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인도풍이요? 네네네. 카레가 생각나나요? 네, 카레가 생각나죠. 카레가 생각나죠. 카레 많이 생각납니다. 네. 자, 윈디데이와 또 한 곡 더 들려주실 거죠? 네. 네, 마지막 곡으로 한 발짝, 두 발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그리고 한 발짝, 두 발짝, 두 곡 듣고 올게요. 금방 스윙!